렘넌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의 아침은 조금만 힘을 얻고 앞서가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다른 것도 사람보다 조금만 앞서가는 시간을 가지면 무조건 승리해요. 낮 시간은 언제든지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밤 시간에는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은 굉장히 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힘든 시간을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항상 힘든 거 만났을 때는 올게 온 겁니다. 낙심할 게 아니고 필요해서 온 겁니다. 이게 주로 누굴 통해 오는 거냐면요, 사람 통해서 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건이 툭 터진단 말이지. 오해도 받게 되고요. 누명도 쓰고. 힘든 시간이 온 것은 이것만 찾는 게 아니고 갱신의 시간이지. 왜 강대국으로 보냈겠어요? 왜 노예로 보냈을까요? 렘넌트가 힘든 시간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립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최고를 누리면서 기다리라. 렘넌트 일곱의 특징이 뭐죠?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생명선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